과거에도 외지인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가 이어졌습니다만 지난해 지방 사람들의 서울 원정 투자가 역대 최대 집계됐습니다. 특히 다세대와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지선우 기자가 좀 더 짚어봤습니다. 빌라들이 빼곡한 서울 화곡동 주택가. 주민들의 재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재개발만 진행되면 작은 빌라로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문의가 빗발치고. 내가 지금 집 살까요? 주소되면서 이 집 돼요 안 돼요? 그런 전화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지방 투자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사장님들 계시죠? 그렇게 사신 분들은 목적이 딱 다 있어요.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전 찾아요. 공시가 신경 안 쓰고 역세 것만 찾아요. 지난해 거래된 서울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은 외지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강서구와 도봉구, 양천구, 구로구에 외지인 투자가 몰려들었는데 저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 집값은 지방보다 덜 떨어지고 더 올랐다는 과거의 경험치가 작용하면서 갭 투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20년간 상승률이 400%를 넘어 독보적 1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족쇄를 풀겠다고 공언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도 큽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채 현상, 여기에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불패 신화까지 겹쳐 지방 투자자의 서울 원정 러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